오늘도 술더스를 시작해보죠. 엘리트 두 마리까지는 칠수 있겠는데? 해봅시다. 괜찮은 전략을 집을 걸 그랬나? 삐삐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잘못. 아니. 아, 에임. 다음 턴에 저거 잡으려면 세 대를 때려야 되는데, 칼질이라도 안 잡히면. 그냥 한 턴 더 보는구나. 일뎀도 허용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엔 이미 허용했구나. 단분싸. 잡카드 너무 많이 집었어. 엘리트 두 마리를 싹다 잡으러 갈까? 단분싸 일한다. 자, 이제 뭘 넣을지. 효살 먼저 넣어야겠다. 용감하게 엘리트 가봅시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갑오징어. 저희 방 갑오징어 시세는 10,000원입니다. 피병 거기서 가지가? 근데 어지러움 말고는 딱히 없는데. 킹지. 골칫거리. 아이고, 가지님 오셨습니까? 아이,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젠장. 아드, 아드, 아드. 아드 없네, 불편하네요.
대단원. 저놈의 대단원. 뭐 잘했다고. 킹박스. 여기선 일단 배신을 가겠습니다. 궤도는 일단 넣어놓고 표창이다. 표창. 표창이냐 종이약이냐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하다. 킹이약이 낫지 않나? 아니 둘 다 간유물인데. 표창이 더 싼데 표창을 살까? 윤효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금 일찍 왔죠 오늘. 아, 둘 다 갓템이라서 뭘 먹을지 정할 수가 없네. 월급 루팡이요? 교사를 쓰는 게 맞나? 이제 가지는 다 썼고 저거는 이번 이제 할 일 없고. 잡았지? 다행이다. 가지는 있는데 가지를 잘 써먹을 만한 게 없네요. 교살 집어넣고 나중에 집중이나 이런 거 집어볼까? 킹이 학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수프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비군 내일이에요. 아유 야비공 가기 싫어. 아 이제 궤도 돌리면 끝이구나. 야 아니 환살 노강을 써야 돼. 이걸 쓰면 손해 아니야? 켰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빨리 켰죠?
그래서 오늘은 빨리 방송을 하려고 해요. 예비군 때문에. 아, 다음 턴 공격 못하는데 환철 왜 썼지? 예비군 너무 싫어요.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음 턴 교살로 킬각이네요. 8시간 자고 싶다고요? 아, 예비군 싫어. 대단원 저거는 왜 나왔대? 대단원 낄 때 안 낄 때 모르는 친구. 나쁘지 않네요. 기우세요. 이번 주는 킹덤 뉴랜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 큰 기대 안 하고 돌리는 거라서. 타격! 에, 뭐 궤도만 3장이지? 무검 하나 집을 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랜드 까마귀 나오면 어떡하지? 붕대요? 아니 붕대 저거 드로우 하나 먹는데 저거 붕읍읍 죽어야죠 뭐. 일단 다음 상점 아드 안 나오냐? 달놀림 신성 분리타임. 분리타임이 기다리고 있던 카드였긴 한데 인마가이다. 인마가 나왔어요. 인마가. 아, 뭐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인데 뭐. 아, 원하는 대로 나올 리가 없지. 아, 이걸 이렇게 맞네. 다음 턴의 마지막.
걔도 3장이니까 4장의 채도 충분히 쓸수 있겠죠? 아니, 이거는 좀, 아니. 설치도 강화를 해주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고개를 강화하겠습니다. 궤도랑 설치랑 섞어서 쓰면은 대단원 되지 않나? 계산을 해보자. 귀여운 새끼 벌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투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예비군이라서 일찍 자려고 일찍 켰습니다. 예비군 넘나 싫은 것. 집중 나왔네요. 집중 나중에 나올 텐데 저거 그냥 갖고 있을까? 집중 나중에 하나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강화 안된 교살을 팔아버릴까? 아니야, 교살은 분리타임 상성이 괜찮으니까. 복지를 지울까? 근데 지워봤자 어차피 가지가 다시 만들 거예요. 돈 아껴야겠다. 유물이나 살란다. 괜찮은 전략 없었지. 전문성이 드디어 나왔네요. 저거 쓸까? 바로 전문성 강화하고 전문성 위주로 가면 될것 같은데.
62.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돌려주고 두 장 드로우하고 아, 설치랑 대단원을 갖고 있자. 아, 이번 턴에도 공격이네 저거. 생각이란 거 해보실? 일단 설치로 대단원 올리고 궤도를 쓰면은 두 장을 더 뽑아야 되는데 딱히 두 장을 더 뽑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번 턴에 다리 걸기 하고 막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뭐야? 가능했나요? 안 돼, 내 펜초. 불타 나오면 능지 가능. 죽어라. 하하. 설치뿔이 생으로 나와? 아유 조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예비군이라서 일찍 자려고 일찍 방키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긴 있나? 내가 너무 쓸데없이 돌렸나? 아니 이거 나 아니 막을 수 있었는데 저거 에 뻘짓하다가 못 막았어. 요새 예비군 빡세요. 옛날 아저씨라서 요새 예비군 모르시는구나. 아이 군필려고 생각. 아유 다비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교살 설치로 올리고 전문성으로 꺼내서 때리고 돌리고 블리파인. 교살 먼저 쓰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제가 너무 대군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조금 어이없게 맞을 만한 덱은 아닌데. 예, 미군 가서 방금 키자고요. 잘려요 그러다가. 자 일단 드로우를 쭉 봐야겠죠.
조심. 보도덕. 하지만 킹이 하기 있어요. 강제 퇴소당하고 다음에 예비군 또 가겠죠? 아 뭐 이런 것만 줘요. 아니 신경독불은 왜 주는데? 악몽이나 쓸까? 신경독불이야. 기분 나빠. 맹독은 왜 다 여기저기 다 끼어 있는 거야? 엘리트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상점 가서 유물 샤핑 한번 하고. 편안하군요. 전문성 뿔이 또 나왔어? 단분싸는 써야 될 것 같은데? 포션을 안 써도 잡을 수 있나 이거를? 곱창. 포션을 안 써도 되겠네요. 고개를 한 장 더 쓰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니 집중이 제일 갖고 싶거든요. 아까 안 사긴 했는데. 아싸 좋은 거 나왔다. 뭘 줄까? 악몽 줄까? 악몽 줄까? 대단원 줄까? 아이 솔직히 대단원 필요 없거든. 이러려고 대단원을 집었지. 이때를 노렸어. 아 붕대 안돼. 4원 4원 대단원 걸읍니다. 윽 대단원 냄새. 아예 구불구불한 길 싫어요. 하 광기 해볼까? 상점 맨날 가는데 할인을 안 해줘. 무거운 고 하나 둘 셋 보도독. 교살 각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궤도를 믿었는데 전문성 연구 만들고 잠깐만 나 안 버렸지? 비타 버리고?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올리고 아니 저는 조금 더 사기를 치고 싶었건만 아이가 또 궤도 쓰게 만드네 어? 나 집중 악몽 독파할까? 독파 어실? 불타! 소고기 스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불타 나왔다 불타 나옴 수고 그린 동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독바 교살 무력화 한 대 때리면 독 4개씩 들어감 개쌤 독을 무진장 발랐거든 닉사탕 너무 좋고 정말 기쁘신 것 같네요 불타 독바 교살 독바르기 오스텍 제딸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독바르기 오스텍 아이 자랑스럽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징그럽다고요? 우리 귀여운 독바르기한테 우독귀 곱창 괜전 궤도 잔상 광기 고개 괜전 궤도 아드 헉! 총공격 근데 단분싸가 더 세요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무력화 전문성 이렇게 들고 갑시다 대단호는 정령밥으로 소버러스다 나 너네 원혼이요? 아, 오라고 하세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어차피 킹단원의 원혼도 사용 불가일 거 아니야. 다 압니다. 걔도 더 넣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되게. 4세트 엘리트 하나 더 가죠. 대단원 측 사용 불가임. 아 얘들은 좀 싫은데. 와 1등상 펜총 무력화라고? 누굴 위한 펜총 무력화인가? 설치로 불타올리고 궤도로 돌려서 분리타임을 쓸 순 없구만. 근데 저거 남겨놓으면 나중에 쓸 일이 와요. 유령화 0코스냐? 아 잘못 눌렀어. 에임. 단도 던지고 나서 돌려야 되는데. 젠풍당당! 젠풍. 반사신경도 넣으면 개꿀인데. 지금은 위풍딜이 더 쓸 것 같네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저거 먼저 쓰고 설치로 탐플 올리고 탈출구를 뽑아서 쓴다. 이것도 악몽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죠. 위풍 쓰고 쭉 돌리고 마무리로 쓰죠. 소리 좋아. 이 맛의 사일런트 아닙니다. 합니다. 템플 올리고 던지고 힘짱 해체 어떻게 쓰지? 쓰지 말자. 3장 보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중으로 대충 버리고 저거 무엇이냐 0코스트짜리 그거 쓰려고 했는데 없네.
오마에와 모 신데이로 으악 다리 걸기? 무검? 더 두꺼울 필요가 없어 보이죠? 나니? 교사를 먼저 쓸까? 저거 교란기 빨리 조져야 되는데. 아, 위풍당당 아시는구나. 연금 수술? 힘포샷 3개야. 미호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밀, 파멸, 불격. 아이, 다 거른다. 읍읍. 정밀? 아닙니다. 지금, 메인 딜은 저게 아니야. 킹풍당당 넣고 그냥 덱만 돌려도 잡지 않나? 악몽 아드? 집중? 이때를 노렸어. 시작 힘 4. 탄상, 위풍, 칼질, 배신, 킹문성. 악몽. 아니야, 이거는 궤도를 먼저 쓰자. 아드, 무력화, 킹출구, 괜전, 고개, 궤도. 재난 문자 왔어요? 설치로 요거 올리고 설치로 뭐 올리지? 뭘 설치하지? 덱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무리했나? 이거 피격 각인가? 아이, 피격 안할수 있었는데. 아닌가? 돌진까지 쓰면 피격 안 하지. 악몽이 쓸 데가 없네요. 악몽 그냥 남겨놓을까?
막긴 막는구나. 아이 덱이 너무 센데요. 이렇게 강력한 덱이었어? 또 판도라가 짜준 최고의 덱메이커 판도라. 처음에 분리타임을 약간 노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잘 풀렸네요. 덱 돌리다 보면 알아서 죽는 거임. 키카드는 역시 설치였죠. 그리고 불타 전문성, 집중. 집중 전문성으로 코스트랑 드로우를 챙기고 설치로 코스트 사기를 치면서 나머지 2코스트짜리 카드들을 쓰는 그런 덱이었습니다.